그 별명이거든요. 자기요?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, 팬분들께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신 거 자체가 감사하고요.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이제 위치 선정의 비결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항상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솔직히 뭐 얘기해서는 뭐 비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성실함?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팀에 세인냐나 뭐 에드가나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. 그런 선수들이 뭐 슈팅을 했을 때 어떤 선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한 발짝 더 뛰는 것 같아요. 한 발짝 더 뛰어가지고 떨어져, 만약에 슈팅 맞고 나오면은 제가 넣으면 골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성실하게 그냥 한 발짝 더 뛰는 게 그런 게 뭐 비결인 것 같아요. 뭐 딱히 뭐 미치선이 타고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한 발짝 더 뛰고 어떻게든 골 넣으려고 이제 골문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딱히 비결은 이제 인자기가 본인 세대 선수는 아니잖아요. 그쵸. 네. 그러면 좀 다른 선수랑 비교해봤을 때 갖고 싶은 선수나 아니면 저렇게 골을 넣고 싶다? 아, 저렇게 넣고 싶다. 요즘에 유튜브를 틀면은 뭐 많이 나오는 선수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을 많이 보거든요. 근데 보면서 이제 그 조항래 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손흥민 이제 양발을 잘 쓰니까 너도 훈련할 때 왼발 연습 많이 해라. 확실히 양발을 쓰다 보니까 상대팀 골키퍼도 그렇고 수비수도 그렇고 슈팅 타이밍을 잘 막지 못한다. 그런 말씀 많이 하면서 너도 왼발 연습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영상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. 작년에 이제 뭐 득점왕을 했던 그 골 모음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확실히 양발을 쓰니까 공격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것 같아서 훈련하기 전에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저 위치에서 나도 이렇게 한번 슈팅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의미를 많이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발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좀 뭔가 골을 많이 넣어보면서 욕심도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. 득점왕이나 득점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떠신가요? 득점왕 저가 막 엄청 진짜 막 토종 공격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라 득점왕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상식이 갔잖아요. 아까 뭐 말했듯이 시상식에 갔는데 뭔가 그런 분위기 뭔가 뭔가 처음으로 정장을 맞춰 사입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무대를 가보니까 뭐 큰 목표가 생긴 거 아까 말했듯이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제가 멋지게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상상들을 계속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여기 동계훈련을 하면서도 이제 엄청 힘들고 막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칠 때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. 작년에 내가 거기 갔을 때 그런 꿈을 가졌으니까 그 꿈을 잊지 말자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올해도 이 시간 이겨내서 올해도 좋은 모습 보여서 꼭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다 하는 목표가 생긴 거. 혼자 갈 수 없잖아요. 동료나 감독님을 이제 모시고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? 일단 뭔가 저랑 그때 세진야랑 제카 선수랑 재원이랑 이렇게 갔는데 뭔가 대구 선수가 거기 있다는 게 뭔가 대구 이렇게 한 사람 신민으로서 대구 FC의 팀 일원으로서 뭔가 굉장히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후사인대 선수들이 엄청 많았어요. 근데 후사인대 선수들이 한 명이 이렇게 호명돼서 나갈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일어나서 축하해주고 막 파이팅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원초적인 다음에 왔을 때는 대구 FC 선수들이 더 많이 와서 뭐 이렇게 같은 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누가 이렇게 뽑혀서 뽑힐 때 서로 축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감독상도 생각하신 거예요? 감독님 누구요? 감독님 감독상까지 네 그쵸 감독님 상 받으시면 또 오실 텐데 그때 감독님 오시는 거 보고 선수들은 뭐라 했어요? 저희가 그때 이제 막 경기 나와서 선수들 이제 막 팬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계시고 막
누구는 사인해달라 하고 막 해서 막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제 버스에 탔는데 이제 감독님이 안 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뭐지? 하고 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딱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뭔가 그때 뭔가 그런 분위기를 뭔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. 그냥 뭔가 아 이게 우리 때문에 감독님께서 이렇게까지 팬분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서 아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 다시. 그래서 그때 또 전북한테 엄청 대패하고 나서였거든요. 근데 그때도 행성이 안 좋아서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전북 선수들이 끌었는데 저희 서포터즈 팬분들이 막 응원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제주여서 그때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뭐 앞으로라도 경기에 나가서 다시는 감독님의 저런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주기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얼마나 감독님도 자존심 많이 상했을 때 감독님도 막 자기에 대한 그런 게 엄청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힘드시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그때 딱 생각했던 게 이제 다시는 저런 일 절대 안 일어나게 해야겠다 그때 그렇게 웃기고 고맙고